영끌 모아! 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재작년에는 서도 12잡과 음원 녹음과 발매 기념으로 바투의 상사 디아에 또 출연해서 멋진 라이브를 해주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적 색깔의 현대적 기법을 가미한 창작 공연으로 국악대상 민요상까지 수상한 서도 소리꾼 김무빈 씨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님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더 잘 되시지 않았어? 그죠? 예. 아, 뒤에 이제 딱 대상님이라고 딱 느낌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또 이렇게 바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지세요, 멋지죠. 에이.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힘찬 한 해를 에이,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국악대상 트로피가 실제로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우리는 무겁다.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만져는 봤어요. 만져는 봤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크고 무겁고. 네네. 어떻든가요?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이랄까? 되게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고 예, 뭔가 그 힘들었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그 대상의 트로피가 맞나? 예, 좀 싶었던 것 같아요. 전혀 네,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생각 못 우리가 했었어요. 살아오면서 나 국악대상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러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네.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평가하시고 이제 그 추천해 주신 분들이 이 친구 올해 또 눈에 띄네. 어머, 이 친구 열심히 했네. 어우,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 봉영 씨가 어떤 자리랄지 어떤 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봉영 씨가 네, 이제 한번 이제 거쳐 오셨으니까 무빈 씨가 보실 네, 때 이렇게 했더니 국악대상을 받은 것 같더라. 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 봉영 씨 좀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야, 정말. 아, 저는 동생을 팔아서 자기 궁금한 거 입속 튕기네. 와, 정말. 오늘 한번 팔리자. 알겠어.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네. 노하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상을 수상한 것 같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분석이 있었을 것 같아서. 추정이죠, 추정. 예, 예. 네.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을 때 전통의 소리를 놓지 않았던 것도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창작의 활동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 전통의 뿌리를 굉장히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예, 예. 네, 예. 다 전통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하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올해는 김무빈이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저도 여쭤보시는 걸로.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네. 아, 근데 진짜 국악대상은 사실 네, 국악인들의 가장 또 영예로운 상 중에 또 하나고요. 네. 어쨌든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맞아요. 받고 나서도 사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거에 대해서 활동을 좀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했었다면 예, 상을 받고 나서는 부족했던 것들 내가 창작 활동이든 전통 활동이든 부족했던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좀 더 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다 보면 더 보이잖아요. 네. 할수록 네,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네. 예. 아니 실제로 무빈 씨 같은 경우도 네, 요즘에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네, 많이 종영됐지만 네, 사실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나갈 법한데 제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출연은 일단 안 하셨어요. 제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나가신 거예요? 네. 제가 역량 부족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전통을 더 공부를 해야겠 다고 생각했던 때이기도 했고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 나간 것도 있고요. 네, 지금은 전통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네, 그건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사실 저 아니고서도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안 나가니까 이제 국악 대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어? 반사 효과다? 아니 몰라. 아. 모르겠어. 아무튼 네. 그 나갔으면 또 국악 대상은 또 다른 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전통을 올곧이 지켜가는 네. 모습이 또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통 음악을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제 돋보이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만약에 이런 어떤 창작이랄지 이쪽으로 네. 좀 해봤을 때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락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인터뷰하셨다면서요. 네. 락, 그... 락앤롤. 네, 그렇게 생각하신 헤비메탈 락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헤드뱅 하면서 헤드뱅.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락은 아니고 예. 조금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조금 실험적이고 네. 좀 모던한 좀 발라드스러운 락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좋아하는 발라드 락. 얼터너티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락은 해볼 생각이 있고 아마 2년 안에는 꼭 진짜로요? 네, 하지 않을까. 안에. 네. 오. 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봐요. 그러면 네, 락, 정말 네. 락 사운드로 정말 락 그 하시는 악기 구성으로. 네. 드럼 베이스 기타 해가지고. 그럼요. 오, 진짜? 서도 소리가 기반돼서. 네. 근데 서도 소리가 락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음악적으로? 사실 되지. 없는데 그거를 사실 되게 다른 영역이라서.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질감 드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가지고 예. 그 접점 찾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쵸. 그동안에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한 게 그게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 접점을 찾아가서 좀 2년 안에는 앨범을 꼭 실험을 계속 해봐야지. 네. 선수들끼리 붙으면 또 어떻게든 또 네, 되니까. 네,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도 괜찮고 얼터너티브 그쪽도 괜찮고 네. 뭐 하드락 이쪽도 네, 한번 네. 야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은 안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라고 죽이는 듯 선수예요. 자 우리 네. 아 대상님 2021년 그놈의 대상님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대상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데 네. 불편하죠. 불편합니까 설마?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착해요. 우리 우빈 씨가 우리 대상님이 네. 직접 또 오늘 이름을 대상님으로 아예 바꾸지. 아, 대상님. 대상님이 라이브를 또 해주신다고. 네. 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바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추건 덕담을 드리기 위해서 예. 강화 고사 소리라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액을 다 물리 치게끔 제가 노래로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를 소리만 하신 게 아니라 또 그 무거운 징을 아까 들고 오시더라고요. 징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아 이거 강화 고사 소리를 징으로. 아 사실 그렇진 않고 뭐 북으로 연주를 많이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구로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따뜻한 소리랑 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예. 그래서 징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또 연주는 조금 미흡하나 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봉혁 씨가 북 잡고 네. 있는데 북도 쳐드려요? 아니면 하지 마요? 빠져 있어요? 아 노래를 이게 모르시면 조금 구구다리 끊는 게 네네 그래서 네 좀 헷갈리실 거라 알겠습니다. 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시네. 아니 뭔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사운드를 해드리게 네. 소리 하나가 다 채우는데 뭘 더 채우겠습니까? 자 예. 네. 김무빈 대상님의 강화 고사 소리 라이브입니다. 아 징과 함께 갑니다. 징 네 네요. 네. 전개 우주 하나를 대고 지게조차 땅 생겼으니 삼강오륜이 으뜸이요 1년을 나시자하니 1년도 얘기 두렵구나 1년도 얘기를 풀어낼지 청월달에 드는 액은 청월이라 대보름날 액맥이 현으로 막아내고 2월달에 드는 액은 2월이라 한식날 한식 차례로 막아내고
3월달에 두 눈에 근 3월이라 삼진날 제비 새끼 명마구리 연자 조리로 막아내고 4월달에 두 눈에 근 4월이라 저파일날 부처님 전에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5월달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원 날 그네 줄에 담아가내고 6월달에 드는 액은 6월이라 유두일날 미강 천둥에 막아내고 7월 달에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성 날 견우 징여가 막아내고 8월 달에 드는 액은 8월이라 한가윈 날 오리 성편에 막아내고 9월달에 드는 액은 9월이라 9일날 비밤 버리러 막아내고 10월달에 드는 액은 10월이면 상달인데 고사반에다 막아내고 동짓달이라 드는 액은 동짓달이라 동짓날 동짓팥죽에 막아내고 1년 12달 드는 액은 의주 월강 소멸을 하니 1년 신수는 대길하리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지인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듣기 좋네요. 거기에 제가 이게 아~ 들어갔어 봐요. 쳐쳐 깨지죠. 네, 깨집니다. 네, 좋은 소리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무빈 소리 라이브로 강화 고사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야, 정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무빈 씨가 네. 아, 이제 30대 네. 이제 초입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30 올해 32 됐습니다. 와. 예. 와, 이게 정말 거의 최연소죠, 거의. 아. 예. 거의 최연소. 네. 그러니까 거의는 뭐 준수 씨가 아마 또 최연소로 알고 있고.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이 어린 어쩌면 어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일 수도 있는 단계에서 네. 큰 상을 이제 받았어요. 네. 사실 올해 이제 김무빈 씨가 어떤 활동을 할지 그게 더 이제 기대가 된단 말이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을 받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공부 쪽으로. 오히려 네. 그래서 박사도 진학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전통의 소리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뭐 음악 이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네, 이론이라든지. 이론이죠, 그리고 사실 또 영어도 너무 낮더니 네. 제가 이게 잘 대화가 좀 안 돼서 영어도 네. 다시 시작했고요. 아, 어플이 있는데? 아. 어플이 있잖아요. 원래 영어는 대화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만 네. 살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공부를 네. 계속 하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발표회라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예. 물론 공연 이제 들어오면 하는 건 당연하고 네, 개인적인 음반이나 뭐 공연은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소리에 더 매진하고 네네.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우겠다. 네. 아니 그럼 무빈 씨가 생각하기에 네. 전통 음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힘? 전통 음악만의 힘?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또 제가 좋으니까 근데 네. 남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부르면서 그 이면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라는 말이 맞나? 이 가사가 한 번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네. 단순하지 않아서 저는 더 좋거든요. 아, 이면이 네. 있어서. 네, 이면이 전통은. 좀 예, 네,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 네. 안에 알고 보니 해석하니 너무 뜻이 깊고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라면서 그런 매력 있고 또 그
단어들의 그 멜로디를 붙인 게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어떻게 이렇게 붙이셨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걸 사람이 만들었나 싶은 느낌.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전통 소리를 하다 보면 마치 음식도 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깊은 맛이 있듯이 익어 가지고 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마 시작은 우리가 막 이게 창작하면은 좀 어설프고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세월이 묻고 다른 사람 많이 만나면서 이 깊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범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무빈 씨 같은 경우는 전통 음악을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이면 마음을 좀 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보니까 우리 무빈 씨가 특기가 하나 있어요. 개인기. 개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개인기도 서도 쪽이라면서요? 저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라요. 고조 바투 상사디아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광명입니다. 경기도 광명. 예. 그리고 저 김무빈 동무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신다. 네. 아니 어쩜 이걸 저기 연변말이랄지.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잘 못하고 사실 저희 선생님은 되게 평상시에도 말씀하실 때도 선생님 누구시죠? 유지숙 선생님. 유지숙 선생님.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도 이런 연변 그 억양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이렇게 말하실 때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태어난 게 또 여기 여기 서울이다 보니까 잘 안 돼.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도 소리다 보니까 서도 쪽에 어떤 억양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에도 스며 있어서 그건 네 맞아요. 또 저희보다는 쉽게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고. 걸었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걸었습니다. 네. 유지숙 동무는 뭐라고 하던가요? 동무예요? 거기 동부잖아, 거기는 다. 아 그런가?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상 받고 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거 다 좋아하시지 진짜. 네, 정말 네. 선생님 좋아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라.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라. 선생님도 전통을 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전통을 더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서 저도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서도 소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어머님이 또 이쪽을 하셨어서 국악을요? 네, 원래 경기민요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초등학교 진짜요? 때는 그러다가 어머님의 영향으로 또 중학교 때는 서도민요로 어쩔 수 없이 전향했다가 거의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도 소리는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민요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버지는 음악 안 하시고 전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어머니가 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지지하는 쪽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으셨구나. 네 그랬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졸업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했는데 부모님이 이해 못 하시면 돈 벌러 와야지. 취직해야지. 네, 등록금 그렇게 냈는데 그쵸. 돈을 못 벌어 와 이렇게 하시는 비싼 백수라고 막 그러니까요. 고학벌 뭐 백수.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항상 묵묵히 더 미안해 하시고 그래요. 더 못 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좋아하셨겠다, 진짜. 네. 한동안 카톡 사진이 1월까지 그 상이었습니다. 진짜? 네. 지금 내리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있고요. 아, 그럼요. 이거 1년짜리지. 네, 1년은 가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진짜. 민요상 다른 분이 받을 때까지 계속 걸고 계셔야 돼요. 아마 평생 걸어놓을 거야. 그럼 더 좋고요. 좋습니다, 진짜. 예. 아니, 우리 김무빈 씨께서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뭐 여러 이유 중에 내가 이런 게 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영어,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족한 점. 네. 부족한 점 뭐 한두 개. 네. 그다음에 장점 한두 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서도 소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경기 소리보다는 힘이 있고 좀 무거운 느낌을 내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 제가 소리가 조금 목 성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이 얇은 걸로 조금 섬세하게 잘 만들 수는 있는데 좀 파워풀하게 낼 때가 조금 아쉽다. 아 그래서 그걸 네. 더 근력을 키우려고 락도 관심 가지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네. 되네요. 네. 본능적으로. 네. 내가 부족한 음악을 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막 농구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지. 덩크. 그렇죠. 배구 같은 거. 패스를 막 느끼는. 그래, 배구 그렇죠. 같은 거 보면. 네. 아 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무빈 씨가 생각하는 서도 소리 이제 다음 곡을 들어야 돼요. 네. 추천해 주신 곡이 있죠. 네. 추천해 드린 곡은 뭐 제가 그 서도 좌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재전이라는 아, 예. 곡인데 예. 제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 들으시면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제사상을 열고 하고 딸 두고 왜 죽었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우는 그런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소리 들어보면 그 각가지 그 제사상을 열고 하는 거랑 그 여인이 어떻게 무덤에서 이렇게 울고 울음을 하는지 조금 진행이 잘 돼서 연상과 그, 예, 연상이 잘 돼서 그 소리를 부를 때도 너무 좋고 집중이 잘 되고 또 들으시기에도 아마 좀 연상이 잘 되시지 않을까 네,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배뱅이구처럼 네. 스토리텔링이 있네요. 네. 그 배뱅이구보다는 조금 덜 스토리텔링이 되지만 그래도 네 좌창 중에서는 조금 스토리가 아마 그려지실 것 같아서 이 곡으로 배뱅이구는 아니지.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고자 했던 그 정도는 아니지. 자 그래도 이 곡이 8분짜리예요. 네, 길어요. 네. 전체 다는 못 듣고 한 일부 정도 네.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리는 아, 김무빈 네. 씨께서 하신 소리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상님의 소리 제전 듣고 오겠습니다. 백오동풍에 저리를 당하야 님의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앞에 황토여 황토에다 제소 깔고 제소 구에다 조조반놓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 깔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 베고 사려간 음식을 버릴 적에 우병 좌면 어덕 육서 홍동백서에 호기탕 실과를 전자우준으로 차르르르 버릴 적에 염통산적 양복기 녹두떡 살찌짐이며 인삼노경에 도라지채요 고비 고사리 두루채며 왕심님이 나리채요 먹기 좋은 녹두나물 신계곡산 무인 저의 모루달에도 곁들여 놓고 함정의 양유리며 연안 배천에 황밤대추도 놓고 경상도 풍기준시 수원홍시며 능나도를 섞은
커서 참모롱이 둥글둥글 청수박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웃꼭지를 스르르르 돌리워대고 강릉생창을 주르륵 부어 은동글반 수목 저러다 시만송송 홀라 한 그릇에 한 그릇은 갱이로 부으나 술이라니 이백의 기경 포도주여 뚝 떨어졌다고 낙화주라 살림처 사이에 송엽주로구나 도연명의 국화주며 마고선녀 전일주며 맛좋은 감옥노 빛좋은 홍서주 청서주 왠가 술을 다 고만두고 청명한 약주술을 노자자 갱무배에 첫잔 부어 산재하고 두잔 분이 점작이요 석잔 부어서 부은 상묘전에 대배연 후에 옷은 벗어 남게 걸고 그냥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오열장탄에 곡을 할 뿐이지 뒤따를 친구가 전혀 없구려 배경 후순 아니었구나. 네. 아니, 네,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라. 네, 아니야. 네, 네. 왔구나 이런 거 없잖아. 네. 네. 김무빈 소리로 재전 듣고 네. 왔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무빈 씨가 잡가라 그랬었어. 네, 서도 잡 그래요. 그래요. 네. 사연을 알고 들으니까 감동이 두 배. 하던 일을 잠시 놓고 멍하게 음악을 듣습니다. 하신 3272님 엄지석이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되게 말씀과 소리가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네. 이 잡가 좌창 잡가도 되게 차분하니 집중할 수 있게끔 소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지난번에 그 저희가 이제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할 때도 29의 첫 그 서도 12잡가 완창 녹음을 했으니까 39, 49에도 자신의 소리를 이제 기록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39에 7년 진짜 뒤에 확실히 39에? 네, 딱 그때 해야 저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3년 전이거든요. 예. 들으면은 확실히 아쉽죠. 너무 그쵸? 아쉽고 그쵸? 아쉬움 네. 너무 많이 들려서 좀 창피하기도 한데 네. 그것도 저니까 그렇다고 그쵸. 욕심내서 그래 그냥 35세 하자 이러기에는 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아니, 그러면 30대로 네. 이렇게 접어들면서 네. 20대와 30대의 소리적 차이도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거 들으면서도 생각난 건 네. 정말 선생님이 알려주신 딱 그대로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이면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정말 다 빼고 딱딱딱딱 네.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교과서적으로? 네,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아마 조금 더 이면을 생각 해서 제가 좀 감정을 넣고 쉬김새도 사실 뭐 제가 조금 뭐 밀당도 하면서 그렇게 좀 변화해서 불러보지 않을까 싶어요. 서른. 그렇죠. 나의 네. 소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 네네. 거죠. 선생님이 네네. 해주신 거는 기본이 네네. 되는 거고 거기 위에 김무민의 색채를 입히는 네. 거 그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김무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무빈 씨가 보시기에. 네.
참 이 아티스트는 뭔가 참 멋지다. 물에 들어오고 진짜. 참 존경할 만하다 하는 아티스트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조건이 우리는 빼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 너무 아쉽다. 아쉽다. 많이 아쉽죠. 아, 네, 저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거 사용합니다. 예. 아, 너무 불편해. 아, 우리자 안돼. 물론 리스트 있겠지만 네. 무조건 우리는 빼고. 아, 네, 네. 난 영순이 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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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우리가 아, 최상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예. 자, 무빈 씨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예. 어떻게 돼요, 아티스트? 정말 이 아티스트 괜찮다. 그런 멋지더라.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를 보면 질투 난다. 그 질투 난다라는 게 제가 이제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나중에는 언젠가 넘어서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질투 나는 거 같잖아요. 네. 일단 몇 명이에요? 두 명인 것 같아요. 아, 두 명? 두 명? 아무래도 저는 우리, 제가 우리인가? 아, 두. 아, 두 명. 우리 다 우리 빼고. 야, 누구? 누굴까요? 그 바로 이문 선생님이랑 어. 그 신노이라는 팀을 하고 있는 김보라. 어, 김보라 씨. 인데요. 예. 둘 다 두 분 다 민요 경기 민요네요. 네, 네, 두 분 다. 어떤 면을 보신 거예요? 일단 희문 선생님의 앨범 영상이나 무언가 항상 했을 때 감각들 그게 아, 너무 너무 좋고 사실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것도 너무 좋고 또 선생님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좀 실천을 하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난 하고 싶어 생각만 한 사람이 있고 아 이거 해봐 일단 해보자 예.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조금 저는 보고 그러면 가발을 바로 사러 가셔야겠네요. 가발. 가발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가발로 일단은 연결이 돼. 아 일단은 네. 상징이니까. 네. 아무튼 그쵸. 그리고 김보라 씨. 김보라 씨. 네 보라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 언니예요? 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지는 아마 상상도 보라 씨는 네. 모를 것이다. 듣고 계실까요? 민요뿐만 아니라 일단 정과 같은 경우에도 예. 섭렵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리를 정말 내려고 많이 맞아요.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분을 보면 자신의 색깔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 뭔가 아티스트가 좀 김보라 언니 아닌가. 예를 들어 신노의 객원을 네. 보컬 객원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갈 것 같은 대체 불가인가? 네, 대체 불가여서 네. 좀 저도 대체 불가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이 자리는 김민부인 아니면은 이거는 못하겠다, 못한다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쉽지만. 너 하기 싫으면 나가. 이 자리 많아. 이런 소리 상호 씨가 자주 듣던. 매일 듣던. 네. 근데 진짜 대체 불가하다라는 거는 최고의 존재 같지죠. 아, 네, 예. 진짜. 예, 최고의 찬사고 최고 칭찬이고 맞아요. 잘했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야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정말 듣기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네. 메시지 이게 자기 색깔인 거이기 때문에 진짜 네.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면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술가가 예. 설마 뭐 그냥 네. 목자랑만 하다 끝나시겠어요? 아, 그러진 예. 않을 것 같고 연구도 하시고 예. 또 뭐 저기 박사과장 뭐 이렇게 네. 또 가시고 영어도 잘하실 거고 예, 영어도 엄청 잘하실 거고 아무튼 뭐 영어 원어민 영어 서도소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죠. 아, 네. 아, 아직 빼.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영어가 되면 또 나중에 해외에 네. 가서도 유창하게 이제 해설을 네. 해드릴 수 있죠. 내 네, 음악에 대한 설명을 그거는 충분히 하고 싶어서 해설을 네. 편안하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다가 네. 또 소리도 쫙 들려주고 네, 그치, 그치. 아 그런 거 너무 너무 좋죠. 네. 멋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멋진 음악들 많이 많이 만들어내실 것 같은데 네. 네. 아 이제 마지막 그 음악을 또 추천을 한 곡 해주셨는데 어떤 네. 곡을 추천해주셨죠? 이제 서도소리 하면 사실 수심가라는 곡이 가장 대표적인 곡인데요. 아, 네네, 이 곡은 이제 님을 그리는 애틋한 심정을 담은 곡이에요. 예. 님의 생각을 해도 뭐 계속 님 생각이 난다, 그립다 이런 곡인데 예. 이 곡은 원래 장구 반주로만 했었다면 저는 조금 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전통 그대로 가고 예. 어떻게 하면 감정선을 좀 더 넣을 수 있을까 하다가 25형 가야금 같이 넣어서 함께 구성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또 거의 비슷하게 전통 소리랑 가다 뒤에는 조금 구음으로
가서 정말 그 그리움을 토해내는. 아 토해요? 아 토까진 아니지만. 야 럭저리 네, 그리움... 느낌 있나?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리움을 이제 표출하고 어. 다시 슬픔에 잠기는. 근데 대체적으로 아까 재전 때도 그렇고. 네. 임을 그리워하네요. 혹시 그런 건 아닌데 혹시 곡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 그런 곡이 저는 자꾸 끌리더라고요. 어, 왜 그럴까요? 혹시 뭘까요? 어디서 오는 감정일까요? 언제 차였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제 안에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움, 네, 그리움, 뭐 애틋한 그런 사랑에 대한 좀 가사들이 저한테는 네, 와닿고 다 주는 편인가 보네요. 이렇게 막 저는 좀 한번 이렇게 빠지면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마음이 열리기까지 쉽지 않지만 한번 네, 열리면 네, 올인하는 스타일. 그래서 스타일. 항상 상처받고 이렇게 조금 뭐 아니라고 야, 시간만 있었으면 더 파고 들어가면 그걸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야 음악이 더 김우빈의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수심가에 녹아들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김무빈 씨의 소리로 수심가 들어볼 텐데 이것도 이 곡도 어쨌든 7분이 넘습니다. 네. 기니까 예. 일부분 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 절절할 것 같아요. 네. 앞에 부분은 절절하진 않아서.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뒷부분부터 들을까요? 자 수심가 네. 듣겠습니다. 뭘?
할까요? 예, 오늘의 끝곡으로 김무빈 소리 수심가를 일부 감상했습니다. 사실 서도 소리 하면 이제 수심가토리라고 네. 불릴 만큼 사실 예, 서도 소리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또 새로운 느낌으로 곡을 만드셨네요. 네, 예. 예, 수심가를 통해서 저는 좀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 것 같아요. 예. 뭐 예술 그런 거죠, 뭐. 네, 네. 어릴 때 창을 좀 하시던 어머니가 삶이 힘들 때 가끔 부르시던 그 노래가 바로 수심가라고 3272님께서 또 이런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자, 우리 김무빈 씨와 함께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어떤 그 차분함 가운데서도 네. 그 소리에 대한 열정은 정말 뜨겁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요. 예. 네. 사실 오늘 눈도 오는데 무빈 씨의 음악과 오늘 날씨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으로 이 전통을 기반해서 전통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음반들 뭐 9살 39, 뭐 49 그때 하신다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좀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통 앨범은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계속 중간 중간에 재밌는 신곡들. 작업들은 네. 네, 또 낼 거. 네. 좋은 곡들 진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금딸기님께서도 또 얘기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무빈 씨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자 끝 인사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새해 덕담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투의 상사디야, 저도 청취하지만. 여러분들도 청취하면서 많은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새해 좋은 일, 뭐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없지만 사실 관계는 들어가 볼게요. 아 자주 청취하시나요 저희 방송? 저 진짜 얼마나요? 2시부터 웬만한 일이 또 저는 이제 1시에 끝나서 항상 네. 2시에 들어요. 너무 금요일요? 재밌게. 금요일 네. 2부 일이 뭐죠? 금요일 2부 저는 그 불그맨 잠시만 아닌 것 같아요. 수요일은 뭐 하죠? 그 뭐 곡 만드는 것도 듣고 있고요. 그게 금요일 코너예요. 네. 화요일은 화요일 그 소리야 놀자. 오! 네, 소리야 놀자도 있고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티끌 모아 티끌 초대석도 목요일에 있고. 목요일에 역글 초대석 목요일. 오늘 한 목요일은 거구나. 이제 두 분 목요일에 한 분 여자분 진격의 거인? 거인. 정답. 거인. 네. 알겠습니다. 키가 성환하세요. 네. 솔지 씨한테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무빈 씨 앞으로 정말 왕성한 활동 네. 저희들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소리꾼 서도 소리꾼 김무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눈이 좀 오다 안 오다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